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4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자, 장 시작했는데요. 약보합으로 약보합이라기보다 약한 약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체크해보도록 하죠. 먼저 자 이게 빨리빨리 안 뜨더라고요. 마이너스 0.10 정도로 뜨고 있는데 그럼 전일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 전일 마이너스 0.54% 하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86% 하락했습니다. 자 어저께 이중 바닥을 만들었으면 올라가야 될 텐데 여기 딱 선 꺼놓은 거 있죠. 이거 닥터케이 터끼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어저께 미리 꺼놓은 거 아닙니까? 아무나 다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걸 몰라서 그렇죠. 여기 고점대 딱 꺼니까 저항대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도 짜부 크게 밀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말씀드리기를 자 양봉에 이래 있다면 절반 이내로 위협을 받아야 조정을 받아야 그래도 괜찮은 건데 이거 절반 넘었다고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겨우 절반 될까 말까인데 위에부터 죄송합니다. 위에부터 갭 상승해서 시작해서 음봉 크기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 미국도. 자,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6일이라 그랬습니까? 이제 중국의 관세 그거 500억 규모입니까? 500억 달러 규모입니까? 그거 지금 하는 날이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를 봤는데 자 본격적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잠깐만요. 자 여기 독일도 이제 독일은 어저께 반등 좀 했습니다. 플러스 0.91%. 자 일단 시장 펴놓고 말씀드리죠. 자 미국이 자 우리가 비슷하지 않은 쉽게 말해서 권투나 스파링을 할 때 비슷하지 않는 상대한테는 좀 갖고 놀면서 때리면 뭐 나는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때릴 수 있겠죠. 그 상황하고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상황이면 서로 코피도 터지고 막 다운도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 결국 한 명 이기는데 이겨봤자 얼굴이 만신창이 됐어요. 그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그리 만만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G2 아닙니까? 중국이 만만한 상대 아니에요. 미국이 갖고 놀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에요. 그래봤자 뭐 정치적인 색깔을 뭐 일단 배제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국 내에서도 상당한 반대파가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중 간의 싸움인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아시아권들 한국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권들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미국 금리와 한국의 금리 차 0.5% 차이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자금 이탈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강판 보게 되면요 자 전체적으로 빨간 거 절반 파란 거 절반 그죠 크게 특출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합권이겠죠.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 지금 현재 약보합입니다. 그죠 이렇게도 판단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일방적이지 않고 뭐 뻘거스름한 것도 있고 플러스름한 것도 있는데 한 군데 확 쏠린 거 없죠? 그러면 약보합 그죠? 아니면 광보합 그렇게 판단하고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섰는데 자 여기를 재빠르게 올라타야 됩니다 그죠? 자 코스닥도 약보합 그죠? 그래서 전일 미국 선물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이너스로 반응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0.2 그죠 그리고 외국인 소폭 팔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다행히 현물 지금 40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금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는 들어오지 않는데 약한 순매도 정도니까 아마 터냈죠. 자 베이시스가 빨리 플러스로 확대돼서 콘탱고 유지되면서 어저께 콘탱고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순매수 계속 더 들어오면 지수 상승하는데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물론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체크리스트 하나 있으니까 제 핸드폰 잠깐만 한번 봐볼게요. 다우가 잠깐만요. 어저께 마이너스 0.54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86 맞네요.
자, 이래서 이게 사람이나 기계나 모든 게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제 앱이 한번 뻑이 나가지고 미국 상황이 똑바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안 가죠. 닥터K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사람도 저도 여러분들께 성실하게 하겠다 해놓고 신뢰를 안 가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뢰가 가게, 그리고 말 바꾸지 않고 잘못된 건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솔직하게 모든 걸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짱. 예, 쌍으로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짱유로님인가? 짱님이라 하겠습니다. 티처 규이야 들어오셨고. 아,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래서 시장 상황.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적어도 여기 밑에 깨지 말아야 된다. 여기 전저점 돼 있죠. 안 깰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안 깨고 위로 돌파해서 시작했으면 참 좋은데, 참 코스피는 일단 모양 별로입니다. 자, 그에 비한 코스닥은 여기 지지권, 돌파된 저항선 지지권이 있으니까 여기 자, 썬 꺼놓은 거 지금 계신 분들은 제 방송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지지돼야 되는데 좀 흔들흔들한다. 그럼 잽싸게 들어올려야 돼요. 자, 잽싸게. 그리고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요거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자 시나리오 한번 써볼게요. 이거 이래 돼서 밑으로 푹 빠져야 돼요. 제가 선물 없이 많이 해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 밑으로 푹 빠지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좋네요. 위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도 좋잖아요. 올라가야. 자, 요거 탁 들어올릴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래 딱 깨고 시작하면 매도로 때린다니까요. 하방으로 풋 매수 들어오고 선물 매도 들어온다니까요. 1분 봉 보면서, 자 여러분들 1분 봉 보면 뭐 엄청 깨지는 것 같거든요. 여기 그죠? 그래서 제가 주식은 1분 봉 될 수 있으면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짧은 시간의 텀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시그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흐름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저번에 자두님이 말씀하셨죠. 1분 봉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주식은 5분 봉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있죠. 기억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자, 만개방님도 반갑습니다. 지유도 굿모닝. 자, 요거 안 빠지고 올라간다 걸었다. 자, 어떻게 된가 봅시다. 난주 방송 말미에. 그리고 우리 핵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죠. 야, 셀트리온이 좀 30만원대를 조금 위협하고 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반등.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보합. 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딴 것도 중요한데 이거 우리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미래셋 대원은 일단 들어옵니다. 이거 메릴 린치가 지금 안 들어와요 아직까지. 자, 전일 보면 기관 외국인 소폭이나마 쌍끌이 들어왔고요. 그죠? 메릴 린치 형님들이 미국 신다고 놀러 갔나? 농담입니다. 30만원대 바로 들어올리죠. 일단 여기 안 깨면 큰 문제 없습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29만원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첫 번째 29만원 깬지 여부 잘 체크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노선, 자, 27만원대 여기 깨면 좀 문제 있으니까 여기 깨면 비중 축소, 그리고 축소했던 거 어저께 방송 보셨던 분들 보셨죠? 딱 천 개 나왔다가 지금 플러스권인 사람 제법 있잖아요. 짧게는 여기 깨지면 29만 깨지면 한 3분의 1 청산, 그리고 만약에 밀리면 3분의 1 청산인가 다시 매수, 만약에 올라가도 다시 추가, 그래서 적당히 먹어가면 한번 챙기고 가는 거니까 그냥 쭉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상향 유지 중이니까 한번 짧게 볼까요? 우상향 위입니다. 월선에서 지금 올라갈 때 말듯 하고 있어요. 20일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120일도 확실하게 두 개 딱 뭉쳤어요. 밑으로 안 깰 가능성이 높다 그러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봐도 이래요. 이런 추세예요. 그리고 30만원 예전에 이야기했던 자리 아닙니까? 이거는 예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30만원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리다. 지지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거 20일만 깨 문제 없다. 어저께 지우가 20일 마련 게 이거였잖아. 그지? 그땐 잘 내가 캐치 못했는데 이게 20일 오면 사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근데 너무 언봉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사자마자 플러스, 어저께 챙겨 먹고 또 플러스. 야, 지우야, 이거 한번 챙겨 먹고 들어간 거냐? 어쨌든 플러스입니다. 10만 6천원인가 대놨는데 체결됐네요. 10만 8천원입니다 자, 지지 저항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지지
첫 번째 저항 113,000원, 두 번째 120,000원대 저항입니다. 자, 여기 인근 가면 적당히 챙기고 다시 눌리면 다 팔지 않는 겁니다. 올라가면 내려오면 여기 10만원 깨면 여기 빠르게는 여기 깨면 강하게 깨면 절반 정도 내지는 3분의 1 비중 축소 다시 10만원대 반등한 거 보이면 다시 아까 팔았던 거 다시 매수 그래가지고 강하게 가면 홀딩해가 플러스 더 추가 만약에 적당히 밀리면 손실 축소 이해되십니까? 자 평균 단가 내려올 거거든요.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물타기하고 달라요. 우상향 강력한 우상향이기 때문에 강력하다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좋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지권에서는 한번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지저항 이해되시죠? 계속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지지저항입니다. 볼린저밴드 위에 있습니다. 일단 자 단기적으로 113,000원 저항. 자 이거 메릴린치 들어왔네요. 미래세트 들어왔는데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전일을 보면 전일 외국인 기관 다 패대기 치니까 지금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소설 한번 써보죠. 자 이틀 동안 기관 외국인 던졌으면 한번 더 깨고 푹 빠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요. 잽싸게 들어올리네요. 주포가 누구였다? 미래셋 대우 메릴린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고 동의되시면 그렇게 같이 소설 한번 써보죠. 자 이거 별로 안 죽일 거다 그랬습니다. 볼린저밴드 하단이라 그랬어요. 볼린저밴드 하단 이거 잘 안 깨요. 이렇게 깨도 팍 올라와요.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조금 저항권의 역할을 하는데 88,000 안 깨면 좋다 했는데 어제 준상님한테 제가 오해할 뻔했는데 자 그거 재빠르게 들어올리고 이제 응축이 점점 더 좁아졌어요. 이 보십시오. 볼린저밴드가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그래도 좀 뭐랍니까 폭이 있었는데 이제 더 좁혀졌어요. 이제 흥분 좀 가라앉히고 더 좁혀졌어요. 밑으로 내려가기보다 위로 올라간 데 걸겠습니다. 저는 그 대신 책임 못 집니다. 제가 건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포 메릴린치 들어왔네요. 그죠? 미래에셋도 들어왔습니다. 일단 자 이틀 동안 한번 쉬어주는 것 같았다 했어요. 어저께 메릴린치 어저께 좀 쉬어준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어저께 살짝 던졌어요. 뭐 때문에 던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나 주포 살아있다. 그리고 장 잠깐 체크할게요. 자 지우야 봤냐? 여러분 보셨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죄송합니다 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또 맞췄습니다. 일단 이거 겐또로 맞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물 옵션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투자자의 심리를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물 옵션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그래야 깡통 찼지만 예? 이거 올라간다 그랬어요. 제가 제약 그냥 홀딩 87이 추가 매수 오케이. 하... 노루몽님도 반갑고요. 하... 무슨 이유였는지 몰라도 그렇게 가버리시니까 제가 마음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어떤 분인지 이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안 맞다든지. 저도 좋은 뜻으로 초대했던 겁니다. 자 현대건설 한번 보죠. 자 진수님 가지고 계시죠? 자 상승하죠.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고 여기 목표가 59,000원 오케이? 자 문제 없어요. 비중 축소 고민해보는 거 한 요 정도 본인 매수단가 근처인 거 같은데 조금 매수단가 그 밑에인가? 어쨌든 자 짧게는 분봉 매매 된다면 여기를 58,000원에 가서 한번 끊어먹고 밑으로 눌리면 다시 적당히 이평선 지지되는 거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하세요. 자 첫 번째 저항 여기 있습니다. 57,000원 자 양봉이죠. 상관없어요. 좀 더 버텨볼만 합니다. 최종 목표가 당장 6만원 보면 될 것 같아요. 5% 수익 중 오케이 빨리.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네요. 그죠? 이거 좋으면 장이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릴 수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는 놈만 가는 거 있습니다. 가는 놈만 가는 게 주도주거든. 주도주요.
자, 여러분들 투자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거 겪었을 겁니다. 시장은 뭐 몇 퍼센트 가네 마네 하는데 내 거는 왜 안 가지? 주도주군. 여기 안에서 대부분 그런 주도주군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여기 안에서 시총 상위 안에서 업종 대표주 안에서 주도주가 확 눈에 띄게 오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IT가 전기전자가 주도주였거든요. 보십시오. 여기 쫙 하면서. 그래서 내수주가 주도주였어요. 이제 내수주 주도주에서 좀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차익 실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어저께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꽉 막 가다가 치고 가다가 이제는 주도주군이 주도주로 하기엔 좀 그런데 지금 조금 그래도 시장 약세에 비해서 지금 바이오 쪽이 조금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 때문이지 않느냐. 왜? 환율이 지금 엄청 올랐거든요. 여기서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지금 40원 넘게 올랐어요. 40원. 40이면 4% 아닙니까? 4%. 4%면 장난이 아니에요. 환율이. 보이십니까? 닥터케이 자꾸 환율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달러로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4% 이상 환차익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맞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농담이고. 그래서 지금 IT 쪽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중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보면, 자, 외국인 플러스 들어오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겠고, 선물 한번 체크해보죠. 자, 일단 이게 올라가는 것까지 맞췄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이야기, 저도 장담 못해요. 10분 이상 그게 맞았으면 된 거죠. 선물 때렸으면 제가 먹은 거예요. 선물 옵션.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트레이딩 하는 거 보신 분도 계시죠? 딱 때리고 올라가 밀리면, 지금 청산입니다. 지금 청산. 은봉 떨어지니까. 저는 짧게 하니까. 코스닥도 만약에 청산입니다. 청산. 그래서 코스피, 자, 금액으로 보면, 자, 외국인들 적당히 잡아주고 있다, 사주고 있다. 전일 많이 샀어요. 한 2,000원 가까이 샀어요. 여기 볼까요? 자, 여기 있죠? 지금 3일째 샀어요. 제가 이걸 왜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정신이 없어서 종목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오늘 좀 컨디션 좋습니다. 어저께 하루 쉬었죠? 제가 어저께 하루 쉬었습니다. 여기 3일 동안 산 건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진수님, 좋은 뜻인 건 아는데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괜히 제가 시킨 것처럼 생각해요, 다른 분들. 전 그런 거 안 시킵니다, 쪽팔리게. 자, 조중호님도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만개방님. 그래서 지금 장이 나쁜 쪽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시점에서 5분봉만 자꾸 봤죠? 그러면 30분봉도 한번 봐주는 겁니다. 야, 너무, 손이 많아 좀 그렇는데, 자, 길게 보면 여기까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2300. 그럼 일봉상에 보면 여기 첫 번째 관문은 여기 뚫어야 됩니다. 5일선. 그러나 추세선도 딱 있죠. 제가 꺼놓은 거 어딜 꺼는가 하면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딱 끌 수 있어요. 왜? 단기적으로 돌파한 하다가 시도 나오다 밀렸으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지 받았어요. 그죠? 지지 계속 받다가 팍 깼어요. 그럼 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많이 자꾸 연습해 봐야 돼요. 처음에는 어디를 꺼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자두님이, 자두님이 이야기 하셨나? 어쨌든, 지금 이걸 잘 끌 줄 모르고, 지우가 이야기 했다. 맨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추세선 어디서부터 꺾고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는 게 있으면, 저의 의견을 들려 드릴게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들려 드릴 테니까, 잘 모르겠는 거는 이야기하십시오. 지금처럼 시향할 때는 뭐 간단하게 해보고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뭐 트레이닝 센터 방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댓글 같은데 남겨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방송 댓글 있잖아요. 와, 지지 저항 궁금한데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다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제가 방송할 때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일선 돌파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그거 체크하십시오.
자,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어제 이거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놓쳤다 그랬어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 종목은 잘 가기 때문에 이거 벌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수익이었거든요. 계속 이어서 방송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딴거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수 보긴 보죠. 지수만 딱딱 보면서. 그래서 셀트리온이 30만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약간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자, 하이닉스는 뭐 지우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가 안 봐도 될것 같고 알아서 잘 하니까. 예, 강의 중에 있어요. 이야기 하셔도 돼요. 코스닥 하락 전환. 그래, 이게 조금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닌데, 지금 아침에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목소리 톤을 강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건 위험한 거고, 제가 또뭐 부죽죽 하는 거, 그것도 별로 뭐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힘내가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하듯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진짜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마지노선. 자, 잠깐만. 자, 오늘 체크 포인트. 자, 눈치 빠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은 벌써 제 세팅으로 다 넘어와 있는 분 많습니다. 그렇게 제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이 한번 적용해보고 수정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게 지지저항 중요 라인이다.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 여기 다음이겠는데, 이게 강하게 뚫는 게 벌써 우선 좋겠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뭡니까? 지지돼야 되는 이평선들인데 돌파됐으니까 지금 흔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깨고 코스닥은 790 깨고 내려와야 문제 있고, 이것도 2270 깨고 내려와야 문제 있지.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앞전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맞을지 틀릴지 제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거 분석 기법을 말할 때는 앞에 상황을 봐라. 당장만 지금 마이너스권이고 왔다 갔다 한다. 너무 크게 불안할 필요 없고,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빠지는데 V자 급반등으로 사면서 들어 올려줬고, 그 샀던 주체는 외국인이다 했을 때 한번 출렁하다가 여기만 안 깨면 적당하니 상승 시도도 전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소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봐야 됩니다. 이건 확신 많이 없어요. 봐야 됩니다. 선물 옵션, 특히 지수 관련은 화장실 한번 가면 박살나 있는 경우가 천지예요. 화장실에 뭐 30분 있습니까? 5분, 10분, 담배 한대 피고 와가 제가 망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쉽게 맞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맞췄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야, 미리 이야기했으면 나중에 이야기는 미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어저께 지금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어저께 계셨던 분이니까, 닥터K 그렇게 똥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IT 쪽에 강세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니터 두개세개 갖고 계시죠? 한개 있으시면 전문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두개세 개는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전광판을 펴 놓는 겁니다. 왜? 뭐이 탭이 있는데 돌리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눈에 들어오는 정보의 그 속도와 정보 캐치되는 게 훨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물 옵션을 했기 때문에 주식은 조금 다르겠죠. 뭐 1분 안에 그렇게 큰일 안 나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 안에도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리고 말고 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자, 지금 보면 IT 강세입니다. IT 강세인 이유는 IT 대부분 우리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쪽으로 수출 물량 많기 때문에 환율이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는 별로 안 좋겠지만, 자, IT주, 그러니까 수출주에는 좋은 영향 미친다. 그렇게 그런 요인이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고점 부위에서 환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비교적 강세. 현대건설 사가 있죠,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딱 그거 먹는 거 보러 간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어디까지, 길게는 6만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안 좋고. 야, 자동차 계속 안 좋네요. 자, 나머지는 막 그만 합니다, 그죠? 딱 별나게 나쁜 데도 없고, 화학주 박살났던 거 이제 슬쩍 잡아주고 있고. 통신주, 말이 안 되네. 유달실이 LG U+가 조금 괜찮아 보이죠? 제가 닥터케이는 다른 거안 올려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잠깐만, 어디 갔나? LG U+.
오늘 사실 사도 됐어요. 근데 사지 마세요. 자,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가가 적당히 팔아먹으면 돼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되긴 안 되네. 그러나 여기에서 약간 밀리도 이거는 버틸 수 있어요. 여기서 끊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강하게 오늘 뚫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거품만 물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우야, 나중에 내 방송하다 정신 없으면 니가 이거 한번 체크해봐줘. 자, 다른 분도 봐주세요. 이거 빵 세게 뚫으면 거품 물게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데 책임 못 집니다. 드리고 싶은 요점이 뭔가, 되지도 않은 종목을 넣어놓지 않았다. 이렇게 반등 시도 잘 나오고 하는 종목들 군으로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위주로 보느냐. 이상하게 날라댕기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박살날 때는 꽃배기로 박살납니다. 갈때 좋았죠. 안 팔고 한 며칠 어디 놀러 갔다 오면 박살나 있어요. 돈 천만 꼽아놨다면 끝장 났습니다. 벌써. 한 500만 날렸어요. 벌써 위에서. 자. 이거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이버 추가해놨는데 올라가네. 참 이거 올립니다. 여러분 보셨죠? 네이버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좋다 안 좋다 말고 그냥 패스했어요.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 자, 일단 여기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거든. 그죠? 짧게 보면 여기를 돌파해냈어. 여기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이런 추세로. 자,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라는 나란한 밴드로 여기 위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당장은 여기 가면 밀릴 거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밑에 있는 게 좋다. 위에 있는 게 좋다. 밑에 있는 게 좋으면 4번. 위에 있는 게 좋으면 3번. 위에 있는 게 좋으면 3번. 자, 어디에 있는 게 좋습니까? 답해 보세요. 이거 올립니다. 이제. 여기 위로 올립니다. 자, 3번이라 눌러주고 계십니다. 대도님, 굿모닝. 서울이신데 친구분하고 오실까 뭐 고민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연회 겸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토요일 3시라고 제가 공지 올려놨으니까 오후 3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뒤풀이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 뒤풀이 제가 준비 적당히 해놓겠습니다. 안 죽죠, 일단. 안 죽어요. 제가 위로 간다 그랬습니다, 일단. 안 죽잖아요. 여기서 지가 뭔데 밑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높은데 안 죽는다 그럽니까? 안 해본 사람 모른다니까요. 딴 사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직접 매매 안 해보고 옵션에서 개박살이 안 나보면 모른다니까요. 그냥 선물 주식 잘하는 분 계세요.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 장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물 옵션 안 해본 사람 많다니까요. 전문가 중에서도 주식만 해본 분 많다니까요. 거래를. 그럼 이런 거잘 몰라요. 왜 이렇게 팍 들어올리는지, 그리고 왜 잠깐 앞이 미는지 뭐 설득이 있습니까? 자, 이거 그래서 네이버 잘 보자.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요. 밑에 있어요. 아직 위에 있는 게 주력입니다. 주력. 현대건설도 괜찮고. 근데, 아이고,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진수님, 여기 깨지면 그냥 던지고 나오세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 대처할 자신 있다. 그러면 55,000원 깨지면 적당히 끊고 나오고, 자신 별로 없다 먹고 나오세요. 자꾸 먹는 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네, 오성님 반갑습니다. 이해됐으면 진수님 1번 자꾸 먹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금 장 좋은 때 아니에요. 수식이판이에요. 장 박살 나가 있는데 지금 연속으로 먹고 있죠. 진수님 먹어가는 거 그게 자신감. 자신감이 자꾸 붙어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 깨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지금 먹고 있네. 나도 할수 있나? 공부 열심히 하니까 더잘 되는 것 같네?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란다. 이렇게 선순환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판판이 깨지면 공부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2% 3%라도 먹어가면 공부하는 재미가 생긴다니까요. 지금 진수님도 지금 계속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쁘신가 보다. 예. 카페 24 넘고점이에요. 부담됩니다. 제가 부담된다 했잖아요.
자, 이런 건이 밑에 올때 땡큐하고 받는 겁니다. 15만 3천원. 아니면 여기 1차 16만원에서 1차 정도, 그 다음 2차 여기 정도. 심지어 3천원 이거 길게 잡아가지고 손실 난다 하더라도 여기 정도에 3차 매수 들어가 반등 넣을 때 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여기, 여기니까 평균 단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죠? 그러면 플러스 내고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자, 그런 부분이 꼭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우상향이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끝내주기 왔어요. 야, 잘 가네요만 했어요. 저는. 야, 잘 가네요. 옛날부터 뽑아놓고. 왜? 저는 못 사겠어요. 너무 높아서. 그러나 스트레이트로 박살났죠? 그죠? 아이고. 스트레이트로 박살나고 제 방송에 나온 거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목표치 딱 나왔으니까 15만원씩.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60만원, 45만원, 15만원, 55만원, 5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35만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확하게 이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자, 35만원에서는 내 같으면 사보겠다. 그리고 요 밑에도 지지권 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겁먹지 말고 한번 사면 40만원까지 가는 거 보여줄 수 있다. 40만원 갔거든요. 그다음부터 안 해요. 왜?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 괜히 잘못 이야기 나오면 여기서 사가지고 밑으로 빠져가지고 손절 못하고 하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여기는 자신 억수로 많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카페 24가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안 그렇게 될것 같아요? 밑에 보세요. 외국인 쓰러담아요, 쓰러담아. 기간 누적 보이십니까?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외국인 애들이 올렸다니까, 이렇게 쭉. 걔들 이만큼 박살내면 저거 손해인데요. 박살내기 전에, 물량 떠넘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였다, 살짝 들었다. 한번 팍 끼우고, 와, 좋네 해놓고 그때 죽이도 죽입니다. 코리아 달라들지, 사람들이. 아직까지 달라들기도 길게 보면 안 해놨잖아요. 물론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끝물 한판안 나왔다. 그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짧게 여기에 사서 산다면 물릴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분석이 되니까, 판단이 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핸드폰 댓글 달아주시는데 왜안 달아주죠?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핸드폰으로. 자, 일단 시장 펴놓고 제게 달아지면 이제 본인 세팅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외국인 매수폭 늘어납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좀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환율은 지금 너무 높아요. 자, 이 1000원대, 1100원대 정도로 확 내려갔으면 좋겠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전환했습니다. 안 올라 꺼진다. 29명 시청.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눈팅만 하지 마시고, 저하고 아이디 익혀가지고,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남겨볼게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 이거 남겨지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한 분이 조중호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자, 남겨지면 한번 남겨보십시오. 저는 궁금해하는 거는 반드시 이건 삑사리 아닙니다. 약간 가성 쓴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가성입니다. 반드시 좀 알려주고 싶어요. 별거 아니지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제가 한건 지금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분들 혹시 되는 분 계시면 된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최승도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진짜 마음 상할 뻔했어요. 자,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자, 오케이. 기분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아이고, 참. 하이닉스, 지우 매도 했다 그랬고, 오케이. 한번 보자. 하이닉스 한번 보자, 일단. 87400. 하이닉스 어디 갔냐. 야, 87400 매도 완료. 야, 보셨어요? 우리 닥터 K방. 지금
이거 깨지는 거 보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거 보셔야 돼. 자, 왜 던졌겠어요? 제가 말하는 강의 내용대로 하는 겁니다. 지우도 저하고 지금 2주인가 매매한 거 2주도 안 됐어요. 2주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올랐고 이 정도 목표치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잘라낸다면 여기 정도, 여기에서 여기 정도 지금 박스권 목표치 왔잖아요. 그죠? 목표치 왔고 얼만큼 왔고 여기 잘 가야 된다 했습니까? 이래 되면 사야 된다 했습니까? 팔아야 된다 했습니까? 팔아야 돼요. 밀리니까 바로 던져버리잖아요. 87,400원 매도 완료. 야, 지우야, 니 하는 거 그거는 계속 자격되는 거잖아. 너 한 1년만 휴직 내고 좀 열심히 한번 해볼래? 니 버는 거 내가 보기에 니 나중에 진짜 한 1년만, 그러니까 빨리 나가지 마란 말이다. 어, 무슨 말인지 알지? 니 1년만 딱 내하고 같이 하면 니는 한 달에 1,000만 원 그냥 꼽아놓고 번다. 내 거짓말 아니다. 니 지금도 한 4,500 정도 벌었잖아. 2,000만 원 가지고 한 400 정도 벌었겠다. 참 2주 만에 400 버는 게 장난이냐? 다른 사람 월급이다. 자, 됐고요. 아, 근데 셀트리온 삼행제 조금 그래요, 지금 현재. 사표. 야, 니 사표 내도 되잖아, 솔직히. 니는 전문이잖아,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이잖아. 그건 농담이고, 사표 내면 안 돼. 자기 잡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전업 투자자는 자기의 심, 물론 니 농담으로 올렸겠지만, 자기의 심리가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근데 또 일을 하자니 낮에 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적당한 다른 수입원이 하나 있어야 부담감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지우의 매도 포인트 끝내줬습니다. 야, 퍼펙트다, 퍼펙트. 진짜 내가 교수고 니가 선생님, 니는 A불로도 모질한다. 내가 장학금 준다 진짜로.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딱 사주면서 니 다음에 내 조교해라. 그래서 니를 대표 선수로 키우고 있다. 베리 굿이다. 상비군 두 분 모셨습니다. 자, 곧 프리한 직업이 되는 선생님. 자, 티첼 규이야 상비군입니다. 자, 지우하고 시너지 딱 일으키면 우리 반 끝장납니다. 진짜입니다. 승도님도 전업 투자자시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냥 사사사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고만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조금 깨지더라도 실전을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 해랬습니다. 100만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셨다 1번 눌러보십시오. 어저께 문의 주신 거 사셨다, 현대건설 샀다, 샀으면 단가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샀으면 먹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랬어요 어저께. 30만 잘 안 죽습니다 일단. 야, 이제 방송 접어야 되는데 40분이네. 이게 이제 아침 스팟이 아니고 고정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호응하시고 하니까 제가 빨리 끊지를 못하겠어요. 원래는 한 5분 10분만에 끝냈거든요. 근데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닥터케이 이용법입니다. 닥터케이 이용법 두 가지. 하나, 혹시나 본인 책임 안에서 사고 싶다, 닥터케이가 막 괜찮아 보이네요 하면 몰빵 절대 하지 마시라. 왜? 닥터케이는 확률이 80% 이상 된다고 자신하거든요. 몰빵 해버리면 혹시 틀리는 1, 20%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Understand? 그러면 본인 알아서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닥터케이 이용법 2, 닥터케이가 힘이 날 수 있는 행동들을 좀 해주시라. 구독도 누르시고 SNS로 친구들 날려가지고 친구 소개받고 왔다는 이야기도 좀 듣게 해주시고, 대도님이 그렇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방송 들어와서는 댓글 남기시면서 같이 공부, 제가 잘났다고 하는 방송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방송이라 했습니다. 저는 트레이너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다 조금 경험이 많기 때문에 13년입니다 그렇게 작지 않은 경험입니다.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나가주시고요.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저보다 경험이 좀 작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려드릴 수 있고, 잘못됐다는 부분, 김혜림님이라고 계시죠? 그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매매를 막 하다 보니까,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자꾸 꼭다리 사는 버릇 있고 손절 잘 못하더라. 그거 집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세요! 해가지고
좀이라도 줄어들고 생각함 해가지고 안 하면 제가 좋습니까? 그분이 좋습니까? 제 마음 그렇거든요. 또 흥분하는데요. 제가 말을 하다 보면 흥분을 자꾸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닥터케이 이용법. 자, 1, 2. 잘 생각하셔라. 주식. 생초보 탈출기. 필살기 1, 2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닥터케이 이용법 1, 2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닥터케이가 힘을 내겠는지. 자, 그런데 확실히 어제 쉬었더니 확실히 아침 힘이 나네. 야, 진짜 요새 강행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방송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주위에서 막 말려요. 그래서 지금 적당히 해라고. 번아웃 된다고. 사실 어제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방송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들 고진했지만 9시 번아웃 되기 싫어서. 그래서 혹시나 공지 못 드릴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 오늘 고인은 아니고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근데 자, 그런데 아마 1000명이 되면 영상 말고 아마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됩니까?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제가 기능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밖에서는 100% 할 수 있죠. 아, 오늘 9시 결방하겠습니다. 지 마음대로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람도 기다렸다가 약속도 예를 들면 취소하고 들어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기다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매너 없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셀트린 삼행제가 지켜야 될 선은 지키고 있는데 조금 비리비리한. 자, 뭐야, 진수님 계십니까? 일하고 계신다. 김혜림님, 보컬 트레이너로 했죠? 저 좀 보컬 트레이닝 시켜주십시오. 제가 남자치고 고음이에요. 3옥타브 B까지는 올라가는데, B가 딸랑딸랑해요. 저는 C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윤민수나, 걔 누구야? 윤민수, 있는 애 있잖아요. 신용재. 도가 빵 터져야 죽이는 건데, 야, 도가 안 터져요. 보컬 트레이너를 하셨으니까 저는 주식 많이 가르쳐 줬어요. 어디 사세요? 다음에 가까운 데 있으면 제가 배우러 가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무료로. 저도 무료인데 돈 받으면 안 되잖아. 진순이, 현대건설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 경험치 쌓읍시다. 그냥 던져. 절반 던져. 부르스 나는 거 자꾸 쌓아 나가야 됩니다. 절반 던지고 절반 가지고 있다가 절반 이거 세게 던지면 다 던져. 그러면 그래도 불었을 겁니다. 소폭이지만. 만약 여기서 반등 나온다. 절반 다시 사. 아까 팔았던 거. 그리고 여기 가서 적당히 사고 팔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5%인 거 먹고 있댔죠. 그러니까 먹어가는 거 자꾸 연습해야 돼요. 야, 최근에 안 깨지네. 좀 자신감 생긴다니까요. 근데 보컬 트레이너라 했는데 벌써 이래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거 맞죠? 호명을 한다는 건 지금 털어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답해 주세요. 저 궁금합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 너무 오래 하면 또 그렇고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안 빠져요. 그죠? 좋은 겁니다. 일단 자, 닥터케이 똥손 아닌 건 이제 전명했습니다. 자, 외국인 494억 플러스. 그리고 기관 진짜 초치고 있네. 진짜 좀 사주지 같이 코스닥처럼 어저께. 자,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선물 때리던 거 좀 걷어드립니다. 일단 단기 5분봉 보시면 자 추세 위로 띄울 수 있는 상황 만들어놨다. 전일 고점대 넘어서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보인다. 2300대까지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목표치 산정 해보면 자 여기 2251 51 빼면 자 27 더하면 딱 떨어지네. 그냥 2300 나옵니다. 목표치.
여기에 목표치는 열려 있다. 이해되시죠? 그 전제 조건은 여기 안 깨야 된다. 200, 2270안 깨면 세게 치고 하면서 여기까지도 한번 바라보겠다. 자, 만약 여기까지 가면 거품 한번더 물겠습니다. 사실 어제 거품 물어야 되는데 못 물었어요. 괜히 뭐 잘난 척한 것 같아서. 에휴, 누가 이 내려가는 걸다 올라간다 그러고, 오늘도 누가 아침에 지가 뭐라고 밑으로 안 빠지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음봉으로 빡 시작하는데. 기준이 뭔줄 알아요? 첫 번째 기준. 데이 트레이더, 선물 옵션 데이 트레이더들 첫 번째 기준. 시가에서 밑으로 밀리면 들어간답니다. 그 방향으로. 이평선도 깨네. 20일 깼네. 오케이. 하방. 그래 놓고 바로 들어올린 겁니다. 손절 두두두둑 놉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데이 트레이더 계십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 말이 그렇게 틀렸는지. 여기 전일 저점도 깨잖아. 여기서 가다가 딱 밀린, 여기서 매도 들어간다니까요. 매도. 풋옵션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스캘핑으로 끊어 먹었으면 다행인데, 붕 들어오면 손실. 아이고, 씨, 오늘 초장부터 깨졌네. 이랍니다. 진짜입니다. 아, 맞아요. 9시부터 11시까지 오늘은 일합니다. 야, 이제 나가세요. 잘 가시고, 다음에 조용할 때 이야기 한번 해봐요. 저 트레이닝 좀 받고 싶어요, 약간은. 여러분들 무슨 소린가 궁금하시죠? 닥터케이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극강 고음을 가지고 싶어요. 비교적 고음이 올라가는 편이기도 한데 남자가 도저히 내기 힘든 음역대를 한번 저는 내고 싶어요. 그래서 수도비 된 노래 몇개 있거든. 부르고 싶은데. 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이야기 드렸죠. 자, 제가 좀 놓치고 있었는데 자. 시황 말씀드릴 때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현물을 쭉 사고 있네요. 창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것도 뭐 작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다. 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큰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한번 봅시다. 코스닥도 제법 샀었잖아요. 그죠? 야, 이걸 왜 놓쳤지? 종목이 너무 집중하고, 저도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러면 시장 판단이 막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실수가 여러분들한테 득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셀트리온 삼행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실득이 별로 없었겠습니다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다 던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말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 기관의 외국인이 이렇게, 아 외국인이 이렇게 사네 싶으면 손절 안 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 좋았고, 자, 그나마 중, 대형 우량주로 잘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네. 이렇게 하면서 좀 안심하면서 갈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큰뭐 걱정할 건 없을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돌리면서 방송 끝내죠. 셀트리온 삼행제 우리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핵심 종목들이니까. 자. 괜찮아요. 20일 깨기 전까지.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20일 깨기 전까지. 자, 여기 안 깨면 위험 관리 할 필요 없다. 냅두세요. 자, 여러분 책임 많이 사는 겁니다. 야, 이거 간들간들합니다. 지우,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팔았을 것 같은데. 지우야, 맞다. 컨스풀 놓쳤어. 내가 왜 놓쳤지? 진짜로. 나 너무 셀트리온 삼행제 너무 지금 신경이 갔어. 진짜로. 그러고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제정신이 좀 아니었다 최근에. 맞아, 컨스풀 봐야 돼니 근데 컨스풀 보는데 작은 숲도 보자. 니 셀트리온 해수캐 어떻게 했어? 팔았어? 챙겨 먹었을 것 같은데. 챙겨 먹었으면 챙겨 먹었다 빨리 이야기해 봐야니 챙겨 먹었으면 진짜 대박이다. 지금 니한테 말도 안 해줬잖아 방송한다고. 니가 챙겨 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안 챙겨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게 좀 간들랑간들랑 하고 있거든요. 절반 팔고 아래서 또 받았다. 야, 베리 굿. 들었습니까? 왜 절반 던졌겠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음봉 보고 팔았다니까요. 맞으면 1번 뭐 보나 보나 뻔하지 뭐. 그러면 먹은 거 토해낼 필요 없다니까. 여기 가면 지금 먹은 거 많이 토해냈어요. 아직까지 손실 아닙니다. 뭐 10만 6천 원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챙겨놓고 여기 저점 구간이니까 과감하게 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럼 또 먹었잖아요, 지금. 맞다잖아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라고 자꾸 방송하는 겁니다.
자, 어느덧 50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야, 지우야, 니 진짜 너무 잘한다, 야. 응? 진짜 농담반인데. 다음에 니 개업하거든. 밑에 새끼, 한명 데리고 놓고, 데려다 놓고, 니 이거 해라. 니, 이거, 이게 돈더 많이 벌겠다. 내가 딱 보니까. 진짜다. 지금 비중에 연습 한 1년, 2년만 딱더 하고, 너는 지금 곱하기 비중 3 이상으로 노려. 그럼 니한 달에 3천만, 4천만 버는 거 일도 아니다. 진짜다. 네, 거짓말 아니다. 지금 제대로 실전하고 있는지 2주도 안 되는데 진짜 퍼펙트 하위야. 예, 또 올라가잖아. 여러분 보셨어요?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기서 팔아먹고 안 버틴다니까요.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샀다니까요. 또 올랐어요. 또 1% 가까이 또 오르네. 야, 참 지우야, I love you. 야, 너도 내 제대로 만났고 나도 너 정말 잘 만났다. 야, 어? 내가 힘이 난다. 힘이 나. 진짜로. 응? 자, 야, 진수님, 들리시면 1번,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팔았다더라도 여기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면 1번. 자, 여기 깨지는 거 팔았잖아, 절반. 그래서 다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되십니까? 지금 괜찮거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밀리는 줄 알고 팔았다. 그런데 올라가잖아요. 여기 다시 지지되면 여기 바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약간 눌리주고 다시 갈때살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다시 깨져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손절하면 수익이 약간 까질 뿐이지 손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진순이 바쁜가 보다 오늘.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방송 돌려보시니까 그런 거다 팁입니다.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이거 안 내려가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야, 걱정할 거 별로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적게 간드랑간드랑하고 지금 헬스케어도 지금 약간 간드랑한 위치지만 일봉으로 보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 조금 걱정돼요. 많이는 아닌데 그 걱정이란 건딴 걱정 아니고 이걸 안 깨고 가야 더잘갈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거 10만 5600원 깨면 비중 많은 분들은 조금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3분의 1 줄여가지고 밑에 내려오는데 다시 양봉 쓰면 다시 그거 파는 거 삽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 내려오거든요. 그럼 아까 까진 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권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만족할 만한 수익률 나올 때까지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지우 보셨죠? 밀리는 거딱 보이면 던집니다. 바로 여기. 지우는 이걸 너무 잘해요. 이거 잘안 되거든요, 솔직히. 에이씨, 하다 그냥 놓쳐요. 그러면서, 아, 참씨, 아까 팔아야 되는데. 이런다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쩝니까? 진짜 칼 같아요. 와. 인정, 인정. 진짜 여기서 딱 팔잖아요. 내가 이거는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라 했거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 모양 딱 되니까 다시 주워 담잖아요. 야, 죽인다, 진짜. 먹고 바로 샀다, 수익 중. 오케이, 바리. 아니, 뭐가? 진순이 뭐가? 본인이 그렇단 말입니까? 먹고 현대건설 다시 샀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헷갈립니다, 안 그러면. 지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이거 지금 채팅 딜레이 너무 느려요. 아. 현대건설 본인이 팔아먹고 다시 샀다고요? 그랬으면 또 잘하는 건데? 닥터 K방의 미드필더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대표 공격수는 안 돼요, 아직까지. 야, 이거 팔아먹고 다시 샀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맞으면 7번. 자, 아까 깨지는 거, 자, 팔아먹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든지 해서 다시 샀다. 그렇게 했다면 7번. 야, 그럼 박수 정말 또 쳐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목표 여기입니다. 여기 밀리면 아까처럼 하세요. 팔아먹고 내려오면 적당히 다시 사고, 최종 목표 6만원입니다. 6만원. 여기, 여기. 야,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 야, 참. 이분이 잠을 안 주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공부가 안된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수 없잖아요. 저는 공부 기준이 댓글입니다, 댓글. 댓글 안 달았는데 제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방송마다 생방송마다 맨날 들어오셔가지고 제 기준이잖아요. 이분이 모질하다는 뜻 아닙니다. 제 기준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더 하고 오십시오. 제가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을 보여가지고 일단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랬는데 잠을 안 주무세요. 잠을 안 주무세요. 저도 안 자지만 본인들 댓글 다는 거 바로 밑에 짧은 빠른 시간 달리는 거는 저도 안 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가고 있어서 좋습니다. 자, 뭐야? 저 뭐, 지수님, 아, 지우님, 아, 말이 자꾸 혼나오네. 진수님, 급하니까 자꾸 나온다. 잘 보세요, 잘. 이거 깨지면 여기까지 밀려요. 그러면 얼마나 아닌데, 1% 그냥 날라가요, 1%, 1% 이상. 아깝잖아요. 잘 보고 계세요. 깨지면 밀어 부리지 말고 또 던지세요, 절반.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 사고. 왔다 갔다. 더 이상 이야기 말못 합니다. 이제 저 방송 마쳐야 돼요. 아, 그러면. 자, 현재 외국인 500억도로 사주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 선물만 좀 들어주면 좋겠다. 선물만. 선물만. 자, 위로 올라갑니다. 닥터K 장 박살난다 안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예, 걸겠습니다. 오늘 양봉선 진짜 좋아요. 이 양봉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오늘 시장 양봉 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양봉 세우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애들 막 사는 거 오늘 겨우 제가 판단했는데 이걸 봤으면 제가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외국 애들 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맙시다. 어느 날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올리면 이거 뚫고 반등시도 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행제 적당하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올라갔다가 적당히 밀릴라 하면 또 한번 팔아먹고, 지금처럼 다 말고 한 절반이나 3분의 2 팔아먹고 밑에 약간 밀릴 때또 다시 사주고, 이런 테크닉이 되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아, 나는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 그냥 적당하니 매도 타이밍 올 때까지 들고 가십시오.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닥터 K가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 드리니까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옵션 만기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럼 4일,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딱 일주일 남았어요. 목, 금. 거의 거래일상으로 거의 6일밖에, 6, 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옵션. 옵션 다 죽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어저께 약간 마이너스죠? 다, 자, 이거 어저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그러는데, 이거 올랐죠? 그죠? 그런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십시오. 외곽이 이제 마이너스 66%라니까요. 실현 가능성 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는 거. 312포인트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몇 포인트 남았습니까? 20포인트 남았는데 이런데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여러가지 합성 포지션 하기 위해서 걸기도 하지만 이런 거다 깡통 되는 겁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가까이 있는 거 작게 빠졌어요. 30% 가까이 빠졌어요. 그죠? 어제 등가격도 지금 20% 가까이 빠졌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박살나요, 그냥. 자, 그런 것도 시장하고 관련이 있다. 왜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지수를 왔다 갔다 흔들어 밑으로 뺐다가 들어올리고 하는 거다 선물 옵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난 모른다, 안 할란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자, 시장은 반등 시도 나오고 마치고 뭐 하시다니요? 뭐 하다니요? 제가요? 이거 마치고 제 업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지각하게 생겼어요. 피터송님도 뭐 하세요? 시드니에서? 그것만 물어보고 제가 마칠게요. 궁금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시드니 놀러 가면, 뭐, 얼굴 한번 봅시다. 다른 이야기 하려니까 그냥 말이 별로 안 적절하네요. 백수? 시드니에서 백수라. 좋은 거 아닙니까? 야, 근데 골드코스트입니까? 시드니 맞죠? 42.19km인가 뭐 정도 되는 백사장. 본다이 비치, 여기 갔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가장, 호주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비행기에서, 이제 딱 내려가려고 공항. 와, 그런데 이거, 그 광활한 그 대륙의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스트레일리아 주 맞죠? 그게 일종의 섬이잖아요, 그죠? 너무 커서 그렇지. 야, 그게 외형이 탁 보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본다이 비치에 이제 신혼여행
여러분들은 이제 이야기만 하고 진짜 마칠 텐데, 신혼여행 갔는데 이야기 했잖아요. 본다이 비치를 그냥 한번 들어가 봐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잠깐 갔다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못 참거든요. 궁금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팬티만 입고 들어갔어요. 별로 부끄럽지도 않대, 이상하게. 배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제 배는 유럽이나 아니면 저 서양인은 배는 제 배는 배도 아니죠. 이해됩니까? 예, 네, 그렇죠. 본다이 비치 뭐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이름만 알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팬티만 입고 들어갔어요. 자신감 있게. 왜? 다른 사람들 배보단 제가 거기선 조금 낫거든. 서양 사람들 배 진짜 많이 심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들어갔는데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지 마라 했는지 몰라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마칠게요. 아까 체크포인트 다 말씀드렸고, 아, 오늘 조금 오해했던 것도 풀렸고, 그리고 아, 좀 쉬었습니다. 어저께 너무 에너지 방출되면 하면 억지로는 하겠지만, 그러면 별로 좋은 기운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안 좋다 싶어서. 자, 어저께 하루 쉬었고요. 오늘 힘냈으니까 또 오늘 방송 또 계속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신나는 음악 틀고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장이 올라가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지금 바로 좀 날려주시면 닥터케이가 더 힘나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부처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